자, 우리가 예제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n이 자연수일 때에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인 이 수열 an이 수렴하고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라. 우리가 보통 그죠? 요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우리가 이과 과정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극한값은 자, 이 자연 log에 미친 2로 우리가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있죠. 근데 왜 요것이 우리가 요놈의 극한값이 이와 같은 값에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2.7 정도 되는 값인데 자, 요 2.7로 시작하는 요 소수값을 2라고 하자고 수학자들이 약속했다는 거죠. 자, 그건 중요하지 않고, 그럼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극한 값이 정말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증명하지는 못했답니다. 고등학교 과정에서는. 그럼 우리 요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요놈의 극한 값이 수렴한다는 사실을, 존재한다는 극한 값이 존재하고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다는 거죠.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. 자, 일단 우리가 an이 지금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인데 이것을 이항정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 거죠. 그죠? 자, 혹시 여러분 가운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전개를 고등학교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이 공식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. 자, 어쨌든 1 플러스 n분의 n승을 전개하면 nc0, n분의 1의 0승, nc1, n분의 1의 1승 이런 식으로 NCN의 n분의 1의 n승까지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n분의 1의 0승은 1이고 NC0, 요놈도 1이고 요놈도 1이니까 이 값은 1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부분은 우리가 NC1이라고 하는 것은 n이죠. 그리고 n분의 1을 곱했으니까 자, 그래서 요 n하고 n을 약분하면 1만 남죠. 그 1을 편의상 1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적었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자 요게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죠. 그렇죠? n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 자 이런 보다시피 nc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죠? 2팩토리얼 분의 요 부분만 보면 요게 2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-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. 자, 그 부분이 지금 2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-1 이렇게 표시되어 있답니다. 자, 무슨 말이겠죠?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요 n하고 요 n을 하나씩 약분을 시키고 n분의 n-1을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. n분의 n은 1, n분의 -1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. 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음 문제 nc3의 n분의 1의 3승도 그와 같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. 이렇게. 자,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n하고 요 n을 n3승을 약분하면 요게 n제곱이 되어지겠죠. 그럼 요게 n제곱인데 n 하나를 요 갈로로 보내가지고 1-n분의 1을 만들고 요 하나 남아 있는 n을 n-2로 보내가지고 1-n분의 1을 만들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요 부분도 요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해보면 알수 있답니다. 요 자세한 계산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한 게 an이 있죠. an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. 그죠?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n 대신에 각각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것의 전개의 결과는 여기에도 똑같이 요 n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?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요 1하고 1 팩토리얼 분의 1은 그대로 오고, 2 팩토리얼 분의 1 나오고,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. 요 n 대신에 각각 n 플러스 1,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답니다. 그리고 요 n 대신에 각각 지금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. 이런 얘기죠. 그럼 우리가 an하고 an 플러스 1을 비교해 봤더니, 자, 비교해 봤더니 보다시피, 자, 여기에서 요 1하고 1 팩분의 1, 자, 1하고 1팩분의 1은 요런 건 같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은 보니까 똑같이 2팩분의 1, 2팩분의 1, 1, 1 똑같은데 n분의 1만큼 뺐고 여기에서는 n 플러스 1분의 1만큼 뺐죠.
우리가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을 비교, n분의 1하고 n 플러스 1분의 1 비교했을 때 이 값이 더 작은 값이죠. 분수는 분모가 크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똑같은 1에서 뺐는데 요놈보다는 요놈이 더 작은 값이니까 1에서 더 작은 값을 뺐으니까 분명히 요 값은 요 값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또 요 두 개 비교도 마찬가지랍니다. 똑같이 300분의 1, 300분의 1이 있는데 1에서 n분의 1 뺀 것보다도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 뺀 요 값이 요 값보다는 더 큰 값이죠. 같은 방법으로 요 값보다는 요 값이 더 큰 값이죠. 그러면 이 전체 요 항도 요 부분도 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전체보다도 이 전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하면 결국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항상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요 항의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수열은 뭐다? 단조 증가 수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A1보다는 n듯이 1 들어가면 A 첫 번째 항보다는 두 번째 항이 크고 n듯이 2 들어가면 두 번째 항보다는 세 번째 항이 크고 n듯이 3 들어가면 세 번째 항보다 네 번째 항이 크다 그런 뜻이 있듯이 그럼 이와 그러니까 항이 진행될수록 점점점 커진다.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다? 증가 수열이죠. 그래서 우리는 수열 A는 일단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이 이제 우리가 자,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, 여러분 보다시피 AN이라 하는 것은 자, 1하고 1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고 1팩토리얼분의 1팩토리얼을 비교하고 자, 2팩토리얼분의 1에서 2팩토리얼을 비교했을 때에 2팩토리얼분의 1에다가 지금 요런 봅시다. 자, 요 값은 분명히 1에서 n분의 1을 뺐다는 것은 분명히 요건 1보다 작은 값이죠. 1보다 작은 값을 2팩토리얼분의 1에 곱한 값하고 그냥 2팩토리얼 비교하면 요놈보다는 요놈이 크죠, 그죠? 자, 무슨 말이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3팩토리얼분인데, 3팩토리얼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, 1보다 작은 값을 3팩토리얼분의 1에다 곱한 값하고 그냥 여기 나오는 3팩토리얼분의 1을 비교하면 당연히 3팩토리얼분보다 크죠? 그러니까 an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a는 1 플러스 1팩분의 1, 2팩토리얼 분의 1에서 n 팩토리얼 1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요 값이 요 값보다 작음이 틀림이 없죠. 그죠? 자, 무슨 말이겠죠? 지금 우리가 an이라고 주어지는 이와 같은 값들하고 요 값을 비교했을 때에 분명히 이 값은 an보다 크다는 거죠. 왜냐?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 값하고 요 두 개는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크다는 거죠. 무슨 말이 쭉 커진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비교하면 요 값하고 또 요걸 우리가 또 비교를 해봤는데 자 1하고 1은 같고 자 1팩토리얼분의하고 1분의 1은 같은 말이죠. 2팩분의 1하고 2분의 1도 같죠.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? 3팩토리얼분의 1. 3팩토리얼분의 1은 우리가 6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. 6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1. 4분의 1을 비교하면 얘가 크죠. 그죠? 그러니까 요 다음 항부터는 이제 2의 제곱분의 1, 2의 3승분의 1, 2의 4승분의 1 나오는 것들이 요 항, 요 다음 항부터는 이쪽 항과 이쪽 항을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위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자,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항수가 n개인 등비수의 n번째까지 합을 나타낸다는 거죠. 무엇이? 여기에서 여기까지가. 여기에서 여기까지가. 자,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등비수의 합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